어우 피곤해. 몇 시야 지금이? 그래도 내가 한 실수니까 내가 처리해야지. 야, 너 몸살 감기 걸렸다며? 괜찮냐? 퇴근길에 잠깐 들렀어. 내가 약이랑 죽 사왔으니까 먹고 기운 좀 차려라, 크크. 몸조리 잘하고 난 가볼게.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. 이 길이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. 야, 기운 내라. 내가 보기엔 너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어.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냐? 크크. 오늘 수업 왜 이렇게 어렵냐? 난 하나도 이해 안 되던데. 나중에 다시 봐야 할 듯. 그래? 난 그렇게 어렵진 않던데. 네가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니까 그런 거 아니냐? 크크. 올해 크크크 다른 애들도 다 어렵다고 그랬거든. 네가 이상한 거야. 야, 미안하다.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. 고의는 아니야, 진짜. 그래, 뭐 고의는 아니라니까 그럴 수 있지. 사과했으면 됐어, 크크. 뭐 먹으러 갈래? 아, 드디어 이번 주말에 개봉하네. 며칠 안 남았네. 아, 재밌겠다. 야, 걔는 무슨 그 나이 먹고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냐? 안 그래, 크크. 너 좀 이상하다. 누가 무슨 취미를 갖든 그건 자기 마음 아닐까?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니? 야, 너 손이 왜 그러냐? 아, 어제 손 씻다가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와서 되었어, 크크. 아, 나도 그런 적 있음, 크크크. 샤워하다가 살짝 따뜻하게 하려고 온도 돌렸는데 너무 뜨거운 물 나와서 놀라잖아. 오, 나 갑자기 좋은 생각 떠오름. 샤워기에 온도계 다는 거 어떤? 그럼 온도계 보면서 맞추면 되잖아. 아, 거기다가 LED도 달아서 온도에 따라 색깔 변하게 해서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거지, 어때? 야, 찾아보니까 이미 있는데? 아, 야, 좀 있으면 결과 나오는데 넌 걱정도 안 되냐? 뭐 괜찮겠지? 별일 있겠어? 크크크. 이미 지난 일인데 생각하면 뭐 달라지냐? 좋은 결과 나올 거야. 그래, 크크, 네 말이 맞다. 어, 여기야. 어, 뭐야? 너 염색했냐? 야, 아무리 그래도 흰색은 좀. 왜, 멋있잖아, 크크크. 한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. 남 눈치 봐서 뭐하냐, 크크. 여러분, 남들이 하는 것만 해선 발전할 수 없습니다. 아, 오랜만에 빡세게 일하니까 뿌듯하구만. 근데 진짜 너무 피곤하네. 오늘은 그냥 운동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쉴까? 아니야, 좀 피곤하다고 쉬면 나중에 또 핑계 있으면 쉬게 된다고. 올해는 열심히 운동하기로 맘먹었으니까 가야지. 어이, 아저씨, 경찰 부를까? 곱게 나가지, 그래. 야, 대단하다. 난 무서워서 뭐라 못하겠던데. 야, 뭐 죄지었냐? 뭘 쫄고 그래, 크크. 저쪽이 잘못한 건데. 힘들지? 원래 처음에는 다들 그래. 나도 그랬었고. 적응되면 괜찮아질 거야. 같이 좀만 힘내보자.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고.
고마워. 뭐야? 와, 나 최근에 이어폰 사려고 찾아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샀어? 너 요즘 보니까 이어폰 한쪽 안 들려서 한쪽만 끼고 다니더만. 크크크. 그래서 샀지. 야, 내가 너네들한테 말했던 층간소음 윗집 있잖아. 어제 너무 시끄러워서 문에다 포스트잇 붙여놓고 온 크크크. 뭐라고 썼는데? 고릴라가 사는지 궁금해서 쪽지 남깁니다라고 크크크. 아, 크크크. 너답다.